박진세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나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관심 있게 들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그 전자소송은 보통 이제 사무직원들이 주로 하는 업무다 이렇게 지금 다들 알고 계시고 전자소송을 직접 다루지 않는 변호사님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. 그러나 최근에 이제 개업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개업하신 이후에 전자소송을 직접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개업 처음에 이제 투기 비용 때문에 직원 없이 이제 혼자 시작하시는 변호사님도 꽤 많으실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개업한 지는 한 2년 좀 넘어가고 있고요. 처음에 개업할 때 이제 직원 업무를 좀 이제 변호사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직원을 쓰지 않고 한 1년 이상, 한 딱 1년만 직원 없이 혼자 뛰어보자 생각해서 전자소송도 제가 직접 다 해보고, 법원의 국사도 제가 다 해보고, 초범도 다 해보고, 그 다음에 집행소리나 이런 것도 제가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다 해봤습니다. 근데 그게 제가 딱 1년만 목표로 삼았는데 어쩌다 좀 길어져가지고, 한 1년 반 정도 제가 이제 직원 없이 일을 해봤고, 지금 이제 직원을 이제 뽑아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자소송을 직접 해보니까, 해본 결과 이제 변호사가 좀 알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, 그런 생각도 들었고, 그 다음에 최근에 개업한 동기나 후배들이 이제 전자소송을 다루면서 어려운 부분을 많이 이제 문의를 해왔고,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변호사님들도 전자소송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어디 배울 데도 없고, 그 다음에 뭐 좀 어디 그 자료가 뚜렷하게 있지도 않아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전자소송에 대해서 한번 강의안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전자소송만 관여하기에는 2시간 동안 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변호사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법률시장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저도 이제 처음에 개업하고 이제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한 게 다 네이버 블로그일 겁니다. 대부분의 그걸 쉽게 생각하는데 변호사의 그 지역의 특수성이 이제 광고가 제한이 됩니다. 광고가 제한이 되는데 광고 제한 규정이 좀 되게 좀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, 처음에 변호사님들이 그 광고내용 업체에 맡겼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봤습니다. 그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사례를 보면은 뭐 제가 처음에 개업할 때 보면은 최고 유일 그다음에 전문 분야 표시 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례들을 많이 봤고, 그리고 이제 그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그럴 때 그 홈페이지 업체에 번역 그 광고 규정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유의를 해라.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제가 준비할 때 뭐 누가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자료도 뭐 뚜렷치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법률시장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전화가 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좀 학원 수임하고 연결이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. 다음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전자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인데, 저희가, 전자소송 아이디를 보통 만드는 시기가 무슨 뭐, 로스쿨 다닐 때나, 그 다음에, 지금 연수는 없어졌지만, 호기심에 미리 만들어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 전자소송 아이디는 중복 개설이 안 됩니다. 그 주인번호 하나씩만 개설이 되고요.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는, 네,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. 그다음에 그 전자소송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가 있고 지금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가 됐죠.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. 사무직원한테 공인인증서를 주고 전자소송에 그 로그인을 시키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은행용 인증서를 개인 그 타인한테 줬을 경우 본인의 금융정보는 전 누출됩니다. 직원이 뭐 믿을 만한 사람을 뽑은 것이긴 하지만. 직원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? 그러면 개인의 그 금융정보가 그냥 다 털릴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발급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제가 알기로 4,400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제하시면 되고요. 지금 기업은행인가 거기서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. 그거를 발행하시면은 전자소송에만 사용할 수 있고 금융거래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그런 인증서가 있으니까 비용 4,400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해가지고
직원들한테는 이제 전자소송명 공인인증서 주시고 이렇게 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전자소송 근무하고는 사무실 소속이 변경될 때 이게 참 난감한데, 제가 처음에 개업할 때는 개인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. 그러다 현재 이제 법무법인 행으로 이제 법무법인 소속으로 옮기게 됐는데, 전자소송이 좀 문제 좀 희한한 게, 저희 이제 전자소송에 이제 사건을 진행하면은 진행 중에 사건이 뜹니다. 그래서 판결이 뭐 1심, 2심회가 진행해서 분할소송이 확정된 경우는 진행 중 사건에서 아직 확정된 사건으로 넘어갔는데,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가처분이나 가물사건, 그 다음에 그 지금 명령 사건들, 그런 사건들, 지금 명령 사건이 이제 뭐 본소로 넘어갔을 경우 사건 번호가 그냥 진행 중 사건으로 남아있게 됩니다. 그럴 경우는 이제 완료 사건으로 보내기도 하는데, 문제가 뭐냐, 그 분할소송 소속 사무실 변경이 될 때 아이디를 전 아까 중복 개설이 안 된다고 했죠. 중복 개설이 안 되는데 그러면 진행 중 사건이 있으면 아이디가 철퇴가 안 됩니다. 그럼 나는 당장 사무실 옮겼고 지금까지가 옮겼는데 이 전자소송 아이디가 철퇴가 안 되면 신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무실 이동하실 때 미리 시간을 한 1분 정도 주시고, 그다음에 진행 중 사건을 하나하나 다 한계를 시킨 다음에 타임기를 넣고 그 다음에 사건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제 신규 위임장을 넣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건 다 아실 텐데, 신규 입장 될 때는 교육인표, 면제용 교육인표 반영이 됩니다.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전자소송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그 메모리 굉장히 적어먹습니다. 그래서 전자소송을 그냥 그 원래 화면대로 띄우면은 굉장히 다운이 많이 돼요. 그래서 저도 최근에 거의 게이밍 PC 수준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자소송 사용하고 있는데, 그 말고 이제 전자소송 주요가 적용되는데, 기록을 다운받아서 이제 주요로 보면은 좀 이제 가볍게 구성이 가능합니다.